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범위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면 그 물권법을 일부러 2013년까지만 정리를 해서 물권법 그 강의 있죠. 국가고시 강의 오늘 오후에 하는 게 있죠. 그 2013년까지만 준 이유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2016년 올해 2016년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민청부터 채권까지 먼저 특별까지 한꺼번에서 강의를 하려고 지금 모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범위를 전체적인 범위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4월 초쯤에는요. 4월 초쯤에 한번 일요일 날 시간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이제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정리를 자꾸 들어야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되지. 자꾸 순서적으로 들으면은 그때는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는 만들어져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강의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을 거예요. 강의 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오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통신 판매 신고를 못해가지고 강의는 물어보니까 다 가져가가지고 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오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트가 약간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등록이 곧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요. 그 통신 판매 신고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것을 그걸 줘야지 전자통신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곧 사이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어디를 보시냐면 동시화 몇 건 좀 이따 보고요. 여러분 위험 부담이요. 361쪽 있죠? 위험 부담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강의 노트에는 여러분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뭐죠? 계약체상 관리책임이고 그다음에 위험 부담 나오죠? 강의 노트에는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위험 부담이라고 쓰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요. 3월 1일이 뭐냐? 이행기잖아요. 이행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 이렇게. 그러면 후발적 불능 3월 1일이죠. 그러면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발적 불능일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건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요.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봐봐. 이 을을 우리는 뭐냐?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매수인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이 매도인은 이걸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라 하냐? 이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줄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물건을 넘겨 받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여기 원시적은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적을 보면은 여기 한번 봐봐요. 일단 위험 부담의 첫 출발은 뭐냐?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건물이 없잖아요. 이런 건물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은요.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를 못한다는 말은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이것을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건을 다른 말로 뭐냐?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 갑은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건물이 없으니까 을은 건물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급부의 위험.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위험 부담에서는 공통이에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이건 공통이니까 지금부터 뭘 보냐? 그런데 왜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건 위험 부담은 말만 어려운 것이지 첫 번째 그 건물이 없어진 것이 채권자, 을이죠? 채권자의 귀책 사유,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요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렇게요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는 거 원래는 몇 가지죠? 네 가지죠? 그럼 여러분 위험 부담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죠?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그럼 봐봐요. 이 건물이 없어진 것이 을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가져가라고 그랬어. 2월 1일 날. 그랬더니 을이요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지를 못하죠? 채권자가 받지를 못한다? 그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채권자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일단 누가 지금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2월 여기 2월 20일 날 건물이 붙었는데 만약에 2월 1일이 잔금 날짜인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니까 을이 그걸 받았다 해봐. 그랬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2월 20일 날 태풍에 의해서 여기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졌다 해봐.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을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한테 2월 1일 날 가져가라 했더니 을이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20일 날 태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갑 너가 책임져라.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지금 누가 지금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요.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대금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누가 잘못했으니까? 을이 잘못했으니까. 여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뭐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봐봐. 을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는 뭐는 없어지고 건물은 없어지고 뭐만 줘야 돼? 대금만 주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채권자는요. 건물은 없어. 그런데 뭐만 줘요? 돈만 주는 것이죠.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요 채무자가 앞골이 봤는데 채무자가 뭐랬다? 기책사유로 잘못 뭐 건물이 멸실됐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걸 뭐라고 얘기해? 아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 아까 내가 채무불이행 몇 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자가 우리 지금 후발적이죠.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을이 을이 계약을 뭘 한다?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여기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천재지변이다 이 말이죠. 천재지변 또는요 제3자 제3자가 방화를 했어. 그럼 제3자가 방화를 한 거야. 제3자가 그러니까 제3자는 누굴 얘기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하고라고 잘못이 없으니까 쌍방이 잘못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국가가 수익 금지 조치를 했다. 수익 금지. 그럼 국가는 누굴 얘기해? 국가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죠. 그러니까 쌍방에 잘못이 없죠. 이것을 얘기해.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제3자가 방화했다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을은 잘못이 있어? 없어? 을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봐봐.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됐어? 건물이 멸실됐죠? 멸실됐죠?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잖아요. 돈을 못 받아. 그러면 갑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것을 모른다. 갑은 누구라고 그래? 갑을 채무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 봐봐. 여기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여기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어려운 말이지 누가 돈을 손해보냐 이 말이죠. 왜? 건물이 없어졌는데 채권자가 돈을 손해보느냐 채무자가 돈을 손해보느냐 이 말이죠. 건물이 없어졌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럼 봐봐. 내 건물인데 없어졌는데 돈 못 받아. 그럼 내가 손해죠. 그걸 채무자 위험 부담지. 을은 건물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돈을 내가 내야 돼. 돈을. 건물은 없는데 돈을 내. 건물은 없는데 을이 갑한테 돈 줘야 돼. 그러니까 을은 돈에 대해서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지라고 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통포 여러분 이게 그럼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건물 없어졌죠. 없어진 것이 을 때문에 없어졌다잖아요. 을 때문에
그러면 갑은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자기 때문에 없어졌다잖아. 자기 때문에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누가 도리어도 열받아. 을이 열받죠. 그러니까 을이 계약을 뭐를 해? 해제하죠. 갑하고 을하고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방화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일단 갑은 을한테는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구한테 받아야 돼? 제3자한테 가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는 못 받는다. 을한테는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는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제3자한테 받아야지. 천재지변이다. 울어. 알겠죠? 울면 되죠. 왜요? 천재지변인데 누구한테 가서 받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갑이요? 계약금이나 또는요?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을 수령을 했다? 만약에 수령을 했다? 그럼 뭐라 해야 돼? 그것을 부당 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지.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받지 않은 것은 달라갈 수 없고 받은 것은 토해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우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은 뭐냐? 4번은 뭐냐면, 여기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잔금 전에,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을한테 인도했어, 인도. 미리 인도했어, 미리. 잔금 받기 전에. 그럼 누가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어? 을. 을이 가지고 있다, 물건이 멸실됐어. 멸실됐어. 물건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건이 멸실됐죠? 그럼 이 멸실된 것이 을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이든지, 또는요, 여기 태풍이지, 태풍. 천재지변이든지, 또는요, 여기 병. 병의 잘못이든지, 관계없이, 일단 을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아, 있죠, 무조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게 하이마트라고 생각해봐. 하이마트가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했냐? 뭐죠? 노트북을 팔았단 말이죠. 이 사람 지금요, 카드 긋고 갔어. 아직 돈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카드만 긋고 갔단 말이죠. 노트북 가지고 갔어. 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노트북 깨졌어. 알겠죠? 미리서 줬는데 노트북 깨졌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갑은 을한테 돈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안타깝지만 돈은 주셔야죠. 이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뭐를 해? 돈을 받아야죠. 대금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 중요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용계약에서 고용계약. 고용계약이 뭐냐면 사용주예요. 사용주가 있고 여기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는 근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냥 근로를 중심으로 하니까 근로자는 뭐라 하냐? 채무자라고 그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니까. 사용주를 뭐라 하냐? 채권자라고 그래. 왜 그러냐? 노동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됐어. 부당해고. 그럼 이런 부당해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당해고가 돼서 나중에 복직을 하죠. 그러면 복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요, 근로자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연봉을요, 그대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간 부당해고가 되고 복직이 돼. 그럼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냐?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해. 채권자가 잘못했지. 맨 위에 봐봐.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근로자가 해고를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어. 복직할 때 3,000을 원래 받을 수 있는데 3,000을 다른데 직장에서 1,000만 원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은 뼈 빠지게 1년 동안 뭐죠? 해고도 안 당하고 일한 사람은 3,000만 원밖에 뭐 안 받는데 연봉이. 자기는요 부당 해고 돼가지고 소송하면서 낚시 다니면서 할 일 없으니까 가서 다른 데 가서 일해가지고 복직하면서 연봉으로 3,000을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일한 거 1,000만 원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000만 원을 공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죠. 그 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것을 뭐라냐? 중간 수익이라고 얘기해. 중간 수익이다. 이 중간 수익은 뭘 한다? 공제를 해야 되는 것이 공제. 중간 수익은 뭘 한다? 공제해야 되는 거죠. 공제.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중간 수익은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마 강의 노트에 보면 그림이 조금요 올바르게 그리지 않고 그림이 좀 여러분요 어렵게 그려진 것 같아요. 강의 노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 뭐죠? 그림 그리려면 힘드니까 그냥 폰으로 찍어가지고 보시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1년 2, 3, 4, 5 이렇게 이것을 위험부담 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 갑을 뭐라고 하냐? 요약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고 하냐? 낙약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뭐냐? 계약을 하죠. 계약 이렇게요. 그래가지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병한테 돈을 줘라 이 말이죠. 병한테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봐봐. 나중에요. 일단 찍으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찍으시면 되니까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여기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요. 대가 관계 이렇게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거죠. 이 을을요 삼성 생명으로 보면 돼. 이 사람이 뭐냐 생명 보험을 들었다.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보험금을 병한테 수익자한테 줘라 이렇게. 이걸 제 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생명 보험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제 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갑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병은 을은 병한테 주죠. 그런데 왜 병이 을이요? 병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사람은 갑한테 보험금을 받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면 을은 병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을을 뭐라냐?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봐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약속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요약자. 이 사람은 약속을 승낙하는 사람이죠. 낙약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약속을 요구했죠?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병한테 줘라 이렇게. 그러면요. 갑하고 병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죠?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 흠결.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갑하고 병하고 이혼을 했다. 이혼. 중간에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갑이요 보험 계약을 해약을 해야죠. 해약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 그러면요 아무리 둘이 이혼을 했다 갈지라도 보험회사는 병한테 보험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대가 관계가 흠결, 이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있죠. 여기.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고 하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돼.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상관계죠. 보상관계의 흠결. 보상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뭐란다?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갑이든 을이든 누군가가 우리 보험계약을 사기로 보험계약 드는 경우 있어 없어?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그런 경우는 영향을 미친다. 뭐 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대가 관계 흠결. 이런 대가 관계란 말 안 나와. 뭐라 나오냐?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가 알겠죠?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3자는 현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태아라든가 설립 중의 법인이라든가 설립 중의 법인 이런 것도 다 된다. 설립 중의 법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 등기하기 전까지를 설립 중의 법인이라고 그래요.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라고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그래요. 태어나기 전까지를 뭐라고 한다? 태아라고 얘기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태아. 이러면 우리 태아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태아보험 들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태아는 언제부터 우리는 사람이냐?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아기가 완전히 배출이 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데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배출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안 봐. 그걸 태아라고 얘기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태아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3자 계약의 성립 요건은 누구냐?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이 갑과 을이 뭐라고 하냐? 무효, 취소,
그 다음에 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이러면 무효나 취소를 하게 되면 뭘 하냐? 부당, 이득, 반환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를 하죠. 이것은 누구만 하냐? 갑하고 을만 하는 거예요. 왜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번 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집을요? 갑이 을한테 팔아. 팔고 나서 뭐라고 하냐? 을한테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줄 테니까 너는 잔금을 병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답답하죠. 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서 병한테 돈을 줘라. 이렇게요. 그래서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잔금을 병한테 1억을 줬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돌려받아야 되죠. 취소로 인한 돌려받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고 해제로 인해서 돌려받는 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등기를 누구한테 줘야 돼? 병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돼? 갑한테 돌려준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을이 병한테 지금 돈 1억 줬죠? 그 1억 준 것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돼?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을은 병한테 달라고 해야 돼? 갑한테 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갑에게 달라간다 이 말이죠. 원상회복을. 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을 제3자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을은 돈을 병한테 줄 때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줬겠어요? 을 갑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줬겠어? 갑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줬겠죠. 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통장을 입금시키지 말고 병통장, 대포통장으로 입금시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병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은 병한테 준다는 생각이 아니고 누구한테 준다? 갑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병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을은 갑에게 등기를 이전해주고 갑한테 대금을 반환받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제3자량 계약이고요. 이 제3자량 계약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수익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나한테 등기를 달라 이 말이죠. 돈을 달라 이 말이죠.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뭐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했죠. 발생을 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을은 갑이 사망하면은 보험금을 을은 병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해제권을 행사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한다? 그것은 갑이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왜? 당사자 그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다. 무효, 취소, 해제는 누구만 한다? 갑과 을만 한다. 따라서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뭐라 하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형성권은 뭐냐?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속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가등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을의 동의가 필요 없어. 일방적으로 병이 뭐 을한테 그 돈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여기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을 해. 권리가 의사를 표시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을이 병에게 수익 여부를 채고를 해. 당신 수익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채고를 해. 당신 수익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채고를 해. 채고를 했더니 어때요? 병이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우리가 수익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의사 말을 해야 돼. 나 수익할게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물어봐. 수익할래요 말래요 물어봐. 그랬더니 병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이 인간은 수익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것이다. 소익한 것 그러면 큰일 나. 소익한 것 그러면 큰일 나. 일방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일방적. 그것은 단독행위라는 말이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제3자가요. 소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소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 소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도 제3자는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효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무효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병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갑과 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변경. 우리가 수익의 의사표시하죠. 그러면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 변경을 못해. 이게 가장 정답의 1순위예요. 그럼 수익 내용 변경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제3자에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미리 써 뭘 했다? 유보했다. 그럴 때는 가능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익 내용을 변경 이게 가장 중요해. 정답의 1순위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다. 알겠죠?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3자는 계약을 해제는 못한다.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 최고를 했다? 수익할래 말래 말해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다. 수익 얼마를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해제를 했다 갈지라도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대가관계.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가관계는 뭐냐? 요약자와 소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그래. 이 두 가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다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 태아를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게 위험부담이죠. 이런 위험부담은 뭐다? 위험부담은 일단 건물이 멸실이 됐어. 후발적으로 멸실이 됐는데 채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권자 지체 중 멸실이 됐다. 그러면 채무자는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잘못했다. 우린 것을 말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런데 쌍방 갑하고 을하고 쌍방이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요 을이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금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도리어 그것을 뭘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미리서 잔금 받기 전에 미리서 물건을 넘겨줬는데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럴 때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서 넘겨줬으니까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채권자가 잘못했어.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어. 얻은 이익. 그걸 중간 수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 수익은 뭘 한다? 반환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위험 부담. 이것을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위험 부담이다. 이것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자면 354페이지. 354페이지 보면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동시이행 항변권 한번 보시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냐? 이런 것이죠. 봐요.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 갑은 을한테 뭘 한다?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동시이행이고요. 동시이행이고 여기서 등기를 해줄 의무, 잔금을 지급할 의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뭐라고 얘기해? 쌍무
계약이다. 뭐라고 한다? 쌍무 계약이다. 그래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쌍무 계약이다. 이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쌍방이요. 의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안 줘. 등기 서류. 등기 서류를 안 줘. 그러면 을은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을은요. 을은 뭐란다? 잔금 지급을 뭐란다? 거절하죠. 잔금 지급을 거절.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항변권이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요. 잔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잔금을 지급할 그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잔금을 지급할 것은 있는데 이 말이죠. 당신이 뭘 할 때까지? 등기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나는 잠시 보류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권이라는 것은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게 아니고 나도 너한테 줄 것이 있는데 너 내 것 받으려면 너도 가져와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항변권은 뭐냐면 봐. 지금요 이 사람이요 2월 1일이 원래 잔금 날짜인데 등기하고 잔금 날짜인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가져왔는데 등기를 언제 가져왔냐 이 사람 등기를요 등기를 가져왔어 언제요 10월 1일날 그럼 나도 잔금을 언제 줘 잔금을 10월 1일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원래는 잔금 날짜가 언제다 2월 1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잔금 날짜가 언제나 마찬가지다 10월 1일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 잔금 날짜가 연기됐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래서 잔금 날짜가 2월 1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 정당 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강도가 밤에 우리 집 침입했어. 그럼 강도가 나를 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어? 내가 죽여야 되겠어?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내가 칼을 뺏어가지고 강도를 찔러 죽였단 말이죠. 그럼 죽이면 살인이죠. 그 일부러 찔렀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러 찌른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그걸 정당 방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게 되죠. 그 위법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한다? 정당 방위라고 얘기하죠. 그 형법에서 정당 방위와 똑같은 것이 민법에도 있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 물권법에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채권법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요 2월 1일 날이 잔금 날짜죠. 그러면 2월 1일 날 잔금을 줘야죠. 2월 1일 날 잔금을 주지 않으면 채무 불행이 되니까 이자를 내야죠. 이자를. 그런데 내가 잔금을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고 갑이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잔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그러면 2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건 왜 그러냐?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죠? 자, 다음에 여기 있으면 첫 번째요. 하나의 무슨 관계? 대가 관계.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기억나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현상 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런데 그 쌍무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쌍무에만 있는 거. 뭐가 있다? 첫 번째 뭐?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하고? 위험 부담하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동시이행 항변권, 이거 동시항변권은 뭐죠? 동시항변권은 이것을 뭐냐? 이행상의 결련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결련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서로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으면서? 등기를 받으면서 준다. 그걸 이행상의 결련이라고 그래. 위험부담을 해. 위험부담. 이 위험부담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존속상의 결련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존속상의 결련성 알겠죠? 동시행 항변권을 뭐라고 한다? 이행상의 결련성이다 이 말이죠. 존속상의는 뭐죠? 지금 건물이 지금 없잖아요. 을의 건물이. 을의 건물이 없잖아요. 을의 건물이 없는데 갑은 을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죠.
알지? 그걸 존속상의 결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라고 한다? 이행상의 결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강의는 쌍목이야기죠.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 별개. 별개의 약정이다. 그럼 별개의 약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은 항변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 합의로서 인정할 수가 있다. 재밌는 말이죠. 별개의 약정은 안 된단 말이죠.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왜 합의란 말이 나오냐? 우리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 채권법. 채권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합의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하나의 관계지 별개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의 을이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여기다 뭐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거든요. 을이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에서 이 건물이 병한테요. 병한테 경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락인이란 말이죠. 그럼 경락이니까 여기서 매각대금 1억이 나왔겠죠. 매각대금. 그 다음에 경락인한테는 등기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 매각대금을 이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받았죠. 배당금. 배당금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 경매를 저당을 잡았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이 건물을 경매를 해. 그때 경매 때 돈 1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 돈을 을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뭘 해야 돼?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이 경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면 이 배당받은 을은 배당금을 병한테 뭐라고? 반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등기를 갑한테 뭘 해야 돼?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받은 경락인의 등기 이전은 서로가 별개인 것이에요. 동시행 그래봐 한번. 을이 만약에 돈 받았죠? 돈 받아가지고 병한테 돈 안 주죠? 그럼 병이 또 그러면 동시행이라고 해봐. 병은 그러면 갑한테 또 등기를 안 주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봐? 갑이 손해보죠?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을이 돈을 안 줬는데 병이 등기를 안 준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별개의 약정.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요. 여기 딱 이렇게 뭐라고? 경매가 뭐다? 무효이다. 경매가 무효이면은 무효.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그다음에 경락인의 등기 이전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별개의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이 있다. 채권 양도하고 상속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계.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계를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이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 날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10월 1일 날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뭐라고 하냐? 이걸 구채무라고 하는데 이 구채무 이거 없는 걸로 하자. 언제? 5월 1일 날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10월 1일 날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인도 의무. 아파트를 주기로 이것을 뭐냐? 신채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채무를 없애고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래서 등기를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10월 1일이 되기 전에요. 태풍에 의해서 아파트가 멸실이 됐어. 태풍에 의해서. 그럼 태풍에 의해서 아파트가 쓰러지고 없죠?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 돈 1억 갚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요? 돈 빌린 것은 없애기로 했죠. 없애고 아파트를 주기로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린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무슨 말 알겠죠? 그걸 경계라고 그래.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 대물 변제란 뭐냐? 대물 변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을이 뭐라고 하냐? 만약에 10월 1일 날 돈이 없으면 내가 아파트로 대신 줘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내가 10월 1일 돈 없으면 아파트로 대신 줘도 돼? 이러니까 아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겠는데 9월 20일 날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1억 원은 빌린 것은 있어 없어? 있죠. 을은 갑한테 1억 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이걸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옛날 1억 원 빌린 것은 아예 없어버리고 새롭게 계약서를 쓰는 것. 그것을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경계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옛날 1억짜리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항변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을 한번 볼까? 상속? 상속이라는 것은 봐봐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로부터 잔금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요. 갑자기 갑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고 나서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그러면 상속인이 어떻게 돼요? 상속인이 을하고요. 뭐를 해주고? 등기를 해주고 뭘 받아야 돼요? 잔금을 받아야 되죠? 이것하고 이것이 무슨 뭐죠?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등기를 해주면서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등기를 해주면서 뭘 받아? 잔금을 받잖아요. 이것을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나 병하고 을하고나 똑같은 거잖아요. 동일성이 있으니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해주냐? 을로부터 뭘 받고?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뭐라 한다?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자,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 의무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불타버리고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이 없으니까 대신 뭐를 해야 돼? 건물에 해당하는 돈으로 줘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도 의무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 1억짜리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얼마겠어요? 1억이겠죠. 그러니까 동시행이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는 저당권에서 우리가 조금 봤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담보 채권을 뭐라냐?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을이 갑한테 은행이죠. 은행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갑의 건물에다가 뭐라냐? 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든요. 저당권을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요. 갑이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요. 갑이 만약에 돈 1억을 갚아봐. 1억을 갚으면 뭐죠? 저당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혹시나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때를 대비해서 을이 저당, 담보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이 주된이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것이죠. 그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청와대를 생각하면 돼.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러면 비서실장이죠. 이 비서실장은 그것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란 말이죠. 이런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은 절대로 같은 라인에 설 수가 없어요. 알겠죠? 대통령이 한 발짝이라도 먼저 앞에서 있어야 돼. 절대로 동시행이라는 것은 없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비서실장 임기는 자동적으로 끝나죠. 그래서 뭐가 되냐? 갑이 그한테 돈 1억을 갚아버리죠. 갚으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말소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소멸하니까 나중에 이 등기가 무효가 되죠. 나중에 말소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해. 그런데 비서실장이 어떤 이유로 그만뒀어? 비서실장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죠. 이게 바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란 말이죠. 똑같아.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는 동시 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온다. 먼저 돈을 갚아.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해. 그래서 그럼요. 뭐라고 나오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돈을 변제하는 것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동시 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여기 이제 다섯 번째로 뭐가 하냐? 매매. 매매라고 하는 것이 나와. 매매. 꼭 매매라고 나와. 이것은 뭐냐?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 그럼 완전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이렇게 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아까 말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라 아까 우리 뭐죠? 정당 방해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봐. 을이요. 을이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을이 부담하기로 했어. 이러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 양도인이 내야 되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지금 누가 내기로 했다? 을이 내기로 했죠. 여기서 문제요. 양도소득세를 을이 내기로 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개인의 이익은 103조 위반되지 않는다니까. 을이 왜 양도소득세를 자기가 낸다고 했겠어? 이 건물을 어떻게 하든지 사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을이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했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플러스 양도소득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왜? 완전해야 되니까. 완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가배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압류나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가처분 등기가 있다. 이렇게 있다 해봐. 그러면요. 여기요. 여기 껌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 껌딱지가 붙어 있는 대로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완전하게 다 떼내고 줘야 되죠.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니까 껌딱지 다 떼야 되잖아요. 그럼 껌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껌딱지는 뭐라고?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판례예요. 하나하나가. 여기 있으면 지금 판례가 4개, 5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배 건물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럼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가압류 등기가 있다. 여러분 가압류 갑이 을이 갑과 계약을 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OX. OX. OX다. 왜 X다? 여기 보면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다. 그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가압류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 가처분 등기가 있다. 계약 해제 못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행. 을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 양도소득세를 뭐냐? 잔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 동시행.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되는 것이 이것을 완전한 권리지라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우리 판례가 90%가 뭐냐면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 판례 보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요. 여기 보면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여기요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이런 또 판례가 있어. 판례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인 것이 원칙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물건의 인도도 잔금과 동시행이 원칙이다. 둘 다 판례가 원칙이라고 그랬어. 원칙이다. 알죠? 그래서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국가고시는 이것이 두 번이나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경쓰이 말죠. 왜냐하면 둘 다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이 동시행이다. 그래도 맞고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도 잔금과 동시행이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매에서 목적물의 인도도 동시행이다.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온다. 이렇게 그냥 나오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죠.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니까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 이행이다. 동시행은 우리 아까 정당 방향과 똑같다.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오면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채권을 담보한다는 말이 꼭 나와. 채권을 담보 그러면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동시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다음에 여기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손해 배상 채권으로 바뀐 경우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우리가 동일성이죠. 동일성 경계는 안 되죠. 채권 양도하고 상속 둘 다 시험에 나왔어. 채권 양도와 상속의 경우는 동시 이행이다. 그다음에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뭐죠? 그 쌍무 계약이 돼야 되죠. 그런데 별개의 약정 별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별개의 약정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동시행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별개의 약정이 뭐냐?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경락받은 경락인의 등기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 이건 지금 하나밖에 안 썼어 아직 두 개가 더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이행이란 것은 뭐다 이행상의 결련성이고 동시이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잔금 날짜가 연기된 것과 똑같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험부담의 경우는 뭐라고 한다 존속상의 결련성이다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했다 뭐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잘못했다. 위험 부담이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상대방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리서 물건을 넘겨줬는데 멸실이 됐다.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 그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우리 것은 뭐라 한다? 중간 수익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